여러분 이쪽에 이 앞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? 이쪽? 양쪽에 여기 허벅지에 이쪽이 아프지요? 네. 보니까 여자들만 아픈 게 아니고요. 저도 많이 아파서 남자들도 많이 아파요. 여자고 남자고 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옆으로 눕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눌려가지고 사실은 혈액이 잘 안 돌더라고요. 혈관도 그렇고 막히고 신경도 눌려서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. 오른쪽이.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? 근데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딱 잡고 이쪽에 있잖아요. 이쪽에. 이쪽에 요거를 이렇게 좀 엄청 아파요. 아파. 근데 이거를 한 보름 정도 하니까 여기가 아픈 것이 훨씬 안 아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허벅지 쪽에 내려가는 이 신경, 눌린 신경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무릎 아픈 거, 허벅지 아픈 거, 허리 아픈 거 많이 좋아졌어요. 여러분, 이 반대로도 아픈 사람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한쪽 부분, 또 그 다음에 왼쪽이 아픈 사람은 왼쪽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서 거의 다가 남자분들도 여기 아픈 거예요. 40대, 50대 넘어가면. 근데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는데, 자,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리를 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아픈 부분이 있어요. 그 아픈 부분이 신경이 눌려서 그래요. 거기 부분을 잡고 천천히 해요. 굉장히 아픈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세요. 아파. 엄청 아픈데? 여러분 참으세요. 아파. 근데 이 참으면 나중에 여기 풀어지면 이 양쪽의 허리 부분에서 내려가는 거, 무릎 관절, 발에, 발목, 발바닥 차가운 거, 이것까지 다 낮아져요. 그래서 오른쪽을 제가 했는데, 왼쪽을 지금 해보니까 왼쪽은 잘 안 해가지고 아프네요. 아프다. 내일 좋아질 것 같아. 여러분, 집에서요, 가만히 있지 마시고, 이렇게 이거 8,000원짜리 이거 하나 사고, 매트 한 장 있으면 되니까, 여러분 한 2, 3분만 집에서 투자하시고요. TV 볼 때 꼭 이거 하세요. 보시면서 TV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죠?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도 운동하시고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!